잠깐 자료 제출 1분만 좀 얘기하고 예, 갈게요. 예. 네, 오전에 방첩사령관한테 방첩사령관과 행안부 장관 회식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빨리 제출을 좀 해주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해계와 관련해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고 또 행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배됐을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로부터 회식을 제공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참가한 인원도 누구누구가 했는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방첩사령관은 그때 보고를 장관께 한 것이 사전보고인지 사후보고인지 그 언제 보고했는지 보고 날짜도 좀 주세요. 지금 제가 받은 그거와 또 날짜도 달라요.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지난주에 아주 대형 보안사고가 났습니다. KF-21 기밀이 누출됐다. 북한으로 독일 방산업체가 해킹이 돼서 KF-21과 KF-50에 대한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맞다. 요 보고 받으셨죠?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아주 특대형 사고인데요. 그래서 독일 슈피켈 그 언론에서 발표가 되고 SBS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독일하고 지금 일단 독일에서 지금 해킹이 일어난 사건이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기 독일 무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독일은 독일대로 하지만은 여기 왜 이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심각한지? 예, 우리 그 KF-21에 달려 있는 그 무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독일 딜 디펜서로부터 KF-21하고 F-50에 장착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장착하려면은 통합 체계, 그 체계가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체계의 핵심들이 아마 딜사가 갖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FA50과 KF21의 자료가 독일 거기에서 해킹을 당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아주 많은 아주 중체대한 것인데 요거는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큰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FA50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미국과 이 그 원천 기술에 대한 록히드 마틴사나 이런 사와 협조업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폴란드를 수출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FA50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사실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가 성과를 내려고 원전 수출 때도 그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사하고 협조 없이 하다 보니까 일이 터지고 FA50도 성과 위주로 폴란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아주 크게 손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폴란드 국방차관이 와서 장관님께 이 관련한 요구사항을 했었죠. 네. 어떤 요구를 했던가요? 차관하고 통화를 대화를 먼저 했고요. 충분히 양해를 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양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을 통해서 작년에 155mm 50여만 발을 제가 알기로는 대여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서 폴란드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아마 우리 국방부로 요구한 걸로 아는데 폴란드 차관 지난주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어요? 네. 그럼 그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네. 거기 폴란드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일본 자위대가 일시 체류를 우리 그 영해나 영토에 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국방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이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일시 체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법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60조 2항에는 외국군이 국내에 체류할 때 물론 주로 체류할 때인데 이럴 때는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이 임시 체류 이 기간이 좀 제한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일본 자위함이 영토나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겠습니까? 과거에도 일본 함정들이 우리 영해로 들어와서 4일씩 5일씩 머물 때도 국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일시 체류는 기간을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판단을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영구 체류에 대한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